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영 방송 난 나라의 난 선생님입니다. 반가 반가. 아, 오늘은 8월 28일 난파라요 시간에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날인데, 우선 그 호접난 있잖아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화해과에서 육종한 18-34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호접난은 좀 입문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따로 해서 어저께 올렸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제가 올렸고, 요거 그 이 품종명 많은 분들이 너무 재미있는 사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그때 올려주셨는데 꽤 많이 한 70개 정도 이상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이미 결정이 나서 좀 저희가 내일 영상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분한테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 그 특작가원에서 그 어떤 세 분을 선정해서 1, 2, 3등 품종명은 1등 하신 분한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하고 1등 하신 분한테는 이연난농원에서 제가 소정의 선물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 네오반다 브로우펑트 화이트핑크 레이디는 생각보다 얘도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주문하셨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못 드린 점 다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얘는 이제 작지만 작아 보이는데 사실 플라스크메에서 들어와서 꽤 큰 편이에요. 그리고 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안 컸으면 좋겠어. 너무 이쁘죠.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엽하고 반다 혈통들이 여러 가지 혈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위는 소엽이나 국내에서 자생하는 대여풍란 있죠. 그거보다는 추위에 좀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추위에 강하더라고요. 한 5도, 7도까지 견딜 수 있고 부작용으로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굵잖아요. 반다도 착색란이고 단경성이고 뿌리가 굵고 소엽풍란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아주 굵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심어도 뿌리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할 때 괜찮고 만약에 일반 토분이나 이런 데 심었을 때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아니면 동양란 전대에서 심는 공동심기 있죠? 화분 안에 비워두고 수태로 감아서 뿌리가 내리면 감고 이렇게 해서 키워도 되는데, 저는 볼 때 만약 저라면 저는 그냥 토분 낮은 거에다가 뿌리가 나오더라도 심든가, 아니면 제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재밌어요. 내가 부작에서 걸기가 뭐하면 토분에다가 요거 비슷한 거 다른 작품 보여드릴게요. 토분에다가 얘를 심고 나무를 옆에서 이렇게 대두는 것도 괜찮아요. 옆에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라면서 나중에 뿌리가 나무 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하여튼 저는 생각할 때는 부작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고 꽃은 봄에 피고 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뭐 그냥 막 따라도 괜찮습니다. 잘 안 죽어요. 굉장히 튼튼한 품종이니까. 그 다음에 덴드로비엄 폴리티컴은 저희가 폴리티컴 중자하고 대자 하고 했었죠. 그거하고 덴드로비엄 이제 두 가지를 큐뮬레이텀하고 두 개 했어요. 같은 덴드로비엄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이거 같은 덴드로비엄 중에서 둘 다 건조에 덴드로비엄이니까 굉장히 건조에 강해요. 근데 요건 아셔야 돼요. 두 개 다 하나는 보면 큐뮬레이텀은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게 폴리트리컴은 필리핀이고요. 필리핀 원산이고 300에서 800 고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큐뮬레이텀은 조금 더 고지가 높아요. 보통 베트남, 네팔, 부탄에서 고지된데 800에서 1000 정도 고지니까 이렇게 이 그 고지대로 봤을 때는 추위에 조금 더 강하겠지만 일반 덴드로비움 노빌 타입 있잖아요. 아주 추위에 강한 그런 거하고는 틀려요. 두 개 다. 건조한 거는 비슷해요. 건조해도 잘 강한데. 그래서 추위가 너무 추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요런 스타일들이 잘 심고 선을 잘 살려야 돼요. 제가 화분에도 심어보고 다 심어봤는데 화분에 심었을 때도 괜찮지만 부작했을 때 되게 나름 이뻐서 제가 요렇게 폴리트리컴은 이렇게 이 나무는 처음에 제가 부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뭐 빨래판도 아니고 도마도 아니고 그죠? 모양이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 참 신기한 게 이런 데다가 이런 네모난 거에다가 그 일반적인 덴드로 했을 때는 안 어울려요. 근데 얘가 약간 선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정한 나무판이 오히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작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부작용 나무판 중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 그냥 집어넣기만 했습니다. 원래 구멍이 있어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어요. 그랬더니 약간 뭐라 그래요? 박진아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우리 사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박제해서 올려놓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들어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쿰뮬레이텀은 이게 길고 이렇게 쳐져요. 이게 해서 세워서 키우기가 쉽지 않아서 얘는 이런 것도 이렇게 부작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 부작으로 했을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태를 많이 쓰면 그죠? 요거는 조금 많이 쓴 편이에요. 근데 성격에 따라서 내가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 스타일이고 난 매일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뿌리 수태를 쓰지 말고 만약에 내가 조금 물을 자주 안 주고 게으른 편이다 그런 분들은 수태를 좀더 쓰는 게 좋은데 궁극적인 거는 수태를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은 해놓으면 빨리 자라진 않아요. 근데 건강하게 자라고 병이 안 걸리고 뿌리가 안 썩죠. 그리고 뿌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도 문제 안 생기고 그리고 여름에 고온 다습할 때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처음에 붙였을 때만 뿌리가 뻗을 때까지만 좀 잘, 물을 좀 자주 주시고, 일단 뻗은다, 뻗고 새순이 나오면, 아, 내가 화분에 살았을 때부터 여기가 물을 별로 안 주는구나 하고 얘네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하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자세한 영상은 지금부터 나갑니다.
가면 그 영상 보시면 제가 부자가 어떻게 있는지 상세하게 찍었으니까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적틱 스마일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꽃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교배종인데도. 그리고 원종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보냈는데 요거는 샘플보다 좀 안 좋은 거 남아서 제가 한 거고 나머지는 요거보다 더 좋은 걸로 보내드렸고 이렇게 지금 눌러보면 뿌리 상태 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밖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밖으로 심어져 있는데 밖으로 심은 거를 그대로 밖으로 심으셔도 되는데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심으시고 원래 본인이 키우던 스타일대로 심으시면 되고 처음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분갈이 시기적으로 괜찮아요. 이제 한여름은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분갈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요거를 지금 뽑아볼게요. 저희 농원에서 키웠는데 뿌리가 어떤지 뽑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재는 저희가 심은 게 아니라 다른 농원에서 키웠던 거 이벤트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제가 키웠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중 식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죠? 농가에서는 이렇게 이중 식재로 합니다. 원래는 얘를 다 털어 밖으로 다시 심을 거면 얘를 다 털어내고 다시 밖으로만 심어야지 더 잘 자라는데 이게 그러려면 심을 때 자꾸 쓰러지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상태 놔두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뿌리들은 사실은 습이 더 많기 때문에 오래된 여기는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뿌리들은 이렇게 그래도 얘는 좀 괜찮네요. 그래도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썩으니까 이거 다 털어주시고 다시 심을 때 이렇게 털어서 이중식재는 스태도 오래됐기 때문에 털어야 돼요. 털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에 뽑기 전에 몰랐는데 이중식재 되어 있으니까 밖으로 다시 심을 분들도 다시 다 터세요. 다 털고 요거 남는 거 있죠. 이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재활용하지 마세요. 어떤 뭐 일부 방송 보면은 이거 재활용해도 됩니다. 뭐 빨아서 쓴데 삶아서 다시 쓰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 바크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죠? 바크 뭐 500원어치 정도 되고 1000원어치 아끼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이렇게 놔뒀다가 그 관엽 심을 때 있죠. 관엽이나 뭐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심을 때 같이 버무려서 심으시면 이게 썩으면서 비료기도 되고 아니면 밑에 깔아주면 난에서는 이게 부식되고 오래돼갖고 이게 오히려 통기가 안 되지만 관엽은 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심었을 때 통기용으로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고 새 걸로 해서 다시 밖으로 채워서 하시고 수태로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뿌리가 길잖아요. 근데 이제 뿌리가 한두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면 어떻게 하랬죠? 과감하게 이렇게 있으면 싹두 요거 뭐 이렇게 살리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뿌리면 충분히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싹두 이 정도 잘라서 이렇게 해서 수태로 감아서 심으시고 이거는 지금 몇 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하나 배양면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나와 있어요. 여기 뒤로 이렇게 가니까 일로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고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심으실 때 여기 작은 애들 요게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요 정도까지 괜찮은데 요런 게 잎이 멀쩡한 모였는데 요런 정도 되면 여기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심을 때 요렇게 해서 요걸 띕니다. 그냥 요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따로 심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 심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 심고 이렇게 띈 거는 1, 2, 3, 4 여기는 약간 벌써 말랐네요. 여기 요거는 말랐으니까 떼고 이렇게 해서 작은 토분 요만한 토분이나 분에다가 수채로 다시 감으시면 하나가 나오죠. 근데 이럴 때 잘 모르시는 특히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 여기서부터 새끼 쭉 나가서 이거는 오래돼서 백벌부고 그런데 나오냐 그러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난초는 보통 싹을 두 군데서 좌측 우측에서 새순을 낳을 수 있어요. 두 번 정도 많게는 세 번 네 번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 자요. 그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다가 여기가 지금 할머니 고조할머니가 자손이 있으니까 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분리하면 여기서 새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 또 하나의 개체가 되죠. 그래서 심어서 좀 더 키워서 튼튼하게 그걸로 부작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받으신 분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들은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랑 요거랑 붙어 있을 때 뛴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약간의 그 다시 자 탄력을 받을 때 백발보는 조금 고생을 하긴 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화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얘가 붙었다 안 붙었다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거 뗐다고 재배하고 자라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다 그렇지 않아요. 받으신 분만 틀리니까. 그리고 익터스 스마일도 그러신 모든 카틀리아 마찬가지지만 카틀리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빛입니다. 빛의 세기가 아니라 호접나무보다는 조금 더 센 빛, 그러니까 반그늘에서 반양지 정도에 충분히 길게 빛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센 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도 편차 때문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때 되면 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원종들은 딱 뭐 8월 달에 피는 애, 그러면은 그 일조량이 아니라 그 뭐죠 이거? 밤낮 길이의 차이에 의해서 꽃이 피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딱 피는데, 이런 품종들은 여러 가지들이 크러싱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세 가지 정도 크러싱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시기가 다 틀려서 때 되면 1년에 두 번도 피고 세 번도 피는 그런 겁니다. 주로 보면 피긴 하지만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럭나펜시하고 산양누비가 있나? 9번 쌓인 산양누비하고도, 아 산양누비도 이게 너무가, 요것도 인기가 많은데 산양누비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것도 죄송스러워요. 요거는 제가 뭐 뿌리를 굳이 안 뽑아봐도 들어보면 꽉 차 있고 바깥에도 많죠. 이것도 보면 눌러보면 그죠?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뿌리 떠지는 소리잖아요. 뿌리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시면 바로 뽑아서 이런 거. 산양누비 같은 경우, 사이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 올라오지만 이걸로 꽃 피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뭐 요대로 스트레스 받을까봐 뭐 그럼 꽃을 못 피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꽃은 다음번에 내 새순 나왔을 때 보고 뽑아서 수태로 덧붙여서 이것도 뭐 하나 뽑아봐야겠다. 이거 비슷한 시기에 심긴 했는데요. 좀 불안해서. 수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볼까요? 바크 좋고 수태 좋고 쌩쌩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쌩쌩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덧대서 이렇게 요건 더 물 뿌려갖고 이렇게 낮춰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심을 때 요 기준 이렇게 높이가 있으면 요 순의 높이에요. 얘는 좀 잠기겠죠. 여기는 좀 잠길 거예요. 괜찮아요. 잠겨서 하고 요 높이로 해서 수태 여기만 대고, 화분은 10에서 12 정도, 13cm. 여기 중대 형종이니까 그렇게 심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보면, 얘는 시스 안에, 저 있잖아요. 3분의 1, 뭐 4분의 1, 운이 좋으신 분은 꽃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아직은 어린 사이즈니까. 근데, 이렇게 비춰보니까 꽃이 들어있어요. 요거 받으시는 분은, 당장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한 달 정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거 쓰러지니까 토봉 같은 데 이렇게 넣고 계속 관리하면서 보다가 지켜보다가 이렇게 꽃눈이 잡혀서 자라면 그냥 꽃을 보시고 한 달 정도 지켰는데 봤는데도 이거 꽝이야 없어 그러면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냥 분갈이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꽃눈이 잡힌 분들은 꽃 보고 하면 애매한 시기예요. 분갈이하기에 10월 말 중순 정도 그 정도 사이인데, 우리 집이 좀 따뜻하고 빛이 잘 되는다 그러는 분들은 분갈이 그때 하시고, 아 우리 집이 겨울 나는데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분갈이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해서 분에 꽂아서 키우면 뿌리가 넘치겠죠. 그랬다가 봄에 분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새순들은 이쁜데 이렇게 묵은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건 좀 또 꺾였네. 이렇게 꺾였는데 간신히 붙어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철사로 세워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분갈이 할 때 따로 떼어갖고, 물론 한 촉이나 두 촉이지만 요것도 따로 놔뒀다가 새순을 받을 때 쓰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런 태촉은 떼었을 때 얘는 바로 순이 이렇게까지 자라지만
이런 애들은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벌부가 이만해도 다음 수는 요만하게 나와요. 조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이쁘게.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둘 다 향이 강하니까 하여튼 충분히 잘 키우셔서 좋은 향 보시면 좋고, 특히 이제 싼양너비가 인기가 많았던 거는 워낙 검붉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얘가 너무, 이건 진짜 죄송해요. 카틀리아 HG 셀프리지는 이게 비올라시아 하고, 아, 아클란디에 하고 크러싱한 품종이고 다양성이 있고 향도 좋고 너무 좋은데 수량이 없어서 많은 분한테 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없어요. 제가 지금 간혹 몇 개 나오면 판매를 하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인기가 있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배양을 했냐고 했더니 해놨다 그래서 요정 크고 뭐 하려면 내년 가을 빠르면 내년 가을이나 내후년 정도에 판매 재판매를 하게 되고 간혹가다 몇 개씩은 나올 수 있는데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죄송하고 요거는 좀 전에 했던 것 같이 카틀리아 똑같이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셀프리지는 제가 왜 그러냐면 셀프리지 아예 샘플도 없습니다. 다 나가서 미리 보내갖고 그러고 육기는 원종이죠. 카틀리아 트리아네바 알바 육기인데 전 이거 하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이게 사실은 육기인데 일반 트리아네보다 틀려요. 하향이 정말 좋습니다. 하향이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어.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가격대가 있어서 그러나 얘는 이제 14만원에 저희 판매했는데 요거 받으신 분은 이 화분에서 예순 부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그대로 뽑아서 제가 매번 방송하지만 분갈이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쪼개고 스트레스 받고 뿌리를 자르고 움직여야 되는 게 있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옷 이렇게 벗어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발 벗어서 다른 신발 신는 거하고 그대로 빼서 식재도 이거는 제가 저희가 심었으니까 알죠. 식재도 오래 안 됐고 뿌리도 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뽑아서 새순이 있는 데 수태만 덧대갖고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틀리아는 화분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 내년에 꼭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장담하고 정말 이쁜 제가 나중에 이런 게 문제 이런 거 있어요. 판매해놓고 제가 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이제 꽃을 쫙 피우잖아요. 그때 제 농원에 오셔서 아니 그때 이거 이렇게 이쁜지 했으면은 나 뭐 사라고 그러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꼭 제가 키운 거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제가 이렇게 보통 저도 이제 오랫동안 남만 평생 했잖아요. 그래서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얘는 하영이 예쁘게 듣고 또 사진상도 그렇고 그리고 입성도 그렇고 보면 이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카틀리아 펠릭스 지아고 안토니오 까를로스인데 요것도 저희가 수량은 좀 있어요. 이게 요 사이즈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제 이게 굳으면 또 내년도 팔고 이제 판매를 해요. 한 번에 많이 판매 안 하더라도 근데 되게 낯설었나 봐요. 이 카틀리아가 국내에선 딱 보시고 야 워크리아나가 저런 색깔에 무슨 저런 화형이면 이렇게 쭈쭈쭈하고 뭐야 워크리아나는 물방울 해야지 이러신 분들 많지 있잖아요. 아닙니다. 물방울은 물방울대로 이쁘고요. 요거는 육종하는 이유는 이 색톤이 평상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만 많고 물방울이 딱 있으면 모르는데 물방울이 했던 화형이 이쁘고 둥글고 라운드 형태가 쫙 있고 보통 티포, 시룰리아 뭐 세미엘바 이렇게 쭉 있다가 요런 독특한 색깔 있죠. 색에 이런 화형으로 딱 나오잖아요. 눈에 당연히 띕니다. 아주 매력적인 품종이기 때문에 요거 제가 올해 아마 꽃이 한두 개 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요거 받으시는 분은 그냥 건들지 마세요. 그냥 상급자분들은 알아서 하시라고 매번 두 번 제 방송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키우는데 난 선생님 네가 뭔데 왜 이렇게 얘기해 이러는데 되었잖아요. 그냥 잘 키우시는 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기 스타일. 식물을 키우는 거든 동물을 키우든 사람을 키우든 자식을 키우든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기본만 알고 거기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요건 알아서 그냥 그렇게 키우시는 게 좋고. 네, 카틀리 워크레나 플레미아 KSC-P06은 샘플이 없습니다. 많이 아는 없는 분들 다 나가서 이것도 없고요. 이거 얘도 나가긴 나갈 건데 이게 도서 먼저 포장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으니까 샘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샘플이 있는데 이건 샘플이 없어요. 요거는 구매하신 분이 그래도 단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 톱은 제가 보내드린 거 그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거기서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년까지 키우시고 올해 꽃 보시는 분들 올해 꽃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꽃 보시는 분들 제발 이쁘든 안 이쁘든 꽃이 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한테 나왔던 이런 그 뭐죠 원정들 중에서 꽃이 핀 걸 꼭 확인하고 싶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엄마 아빠 이랬는데 어느 정도 확률에서 어떤 꽃이 나올지 이런 꽃이 나올지 저런 꽃이 나올지 정말 독특한 꽃이 나올지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꼭 꼭 보시면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2024년 8월 28일 월요일 남 팔아요 재배법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내용이나 내 거는 왜 내가 산 거는 왜 대충 건너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것들은 제 영상에서 뒤에 것도 있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전에도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반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서 이게 대충 이 나나라요 채널을 젊은 사람도 듣지만 평균 50대 60대 이상이 듣는데 이게 약간 좀 이게 뭐 찰떡성이 없이 좀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반가가. 근데 저는 그래서 좀 다른 인사법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이라는 거는 너무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고풍적이고 근데 고귀한 게 좀 뭔지 모르겠어요. 고풍적인 게 그건 뭐냐면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내가 풍기는 거고 물론 언행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너무 고귀하고 딱딱하고 왜냐 회장님, 뭐 공작, 선비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그렇게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무겁잖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안 그래도 탁 하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더래 제가 우리 나나생님들 어르신들 많은데 아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인사가 아니라 즐겁고 반갑게 제 농원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연세 드신 분이 한 80대 90대 이런 분들도 저한테 오시면 그래요. 반가. 쑥스러웠지만 반가 하시는데 저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철딱선이 없고 좀 이렇게 딴티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뜻이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